대론 되는 게 입만 열면 다 반대 나 무작고 퇴퇴퇴 제가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또 같이 돌아오게 된 단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버스쿨이라는 앨범은 저에 대해서 좀 더 담백하게 반영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저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설로 표현한 앨범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무엇보다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악들인 것 같아요. 업사이드다운은 정말 듣기 편한 곡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디엄 템포의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힙한 느낌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귀걸이 출신이다 보니까 좀 스트릿 문화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업사이드다운이라는 그 곡의 맨 처음에 트랙을 들었을 때 이 곡이 나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주제는 제목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제가 뭘 해도 안 되는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에 대해서 좀 되게 귀엽게 다시 들어가야겠다 거꾸로 뒤집어야겠다 이렇게 표현한 곡입니다. 업사이드다운이 사실 이렇게 뒤집히는 거잖아요. 상하가 뒤집히는 건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단순히 진짜 이렇게 제가 오브젝트가 돼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감독님이 한번 시간의 전환을 주면 어떨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 빅코리를 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하고 촬영할 때쯤 이후에 빅코리를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뮤직비디오 들어가기 전에 빅코리 요소가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한번 오랜만에 아마도 이 음악방송 무대로서도 뭔가 빅코리를 오랜만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사는 제 이야기로 쓴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항상 또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에서 영감을 또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유튜브로 그냥 드라마 클립도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던 것 같아요. 이번 정규 앨범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스스로 주는 상태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제가 만족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제 일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만족을 할 만한 그런 결과물인 것 같아요. 한 트랙 한 트랙 다 제 한 곡 한 곡 모든 곡이 다 너무 소중하고 이때까지의 저의 여정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사실 무대를 할 때 정말 맨 처음에 힘이 없었어요. 이게 팬분들도 없고 관객분들도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집에만 있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개인적인 삶은 별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제 기대한 것보다 팬분들과 이제 무대를 같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제 기대가 됩니다.